이건 용왕세자 번호인데. 여보세요. 어 여보세요 랜디. 나 용왕세자야. 어 잘 지내셨어요? 됐고 랜디 토끼가는 언제쯤 가져올 것 같아? 아 토끼는 말이죠 제가 저번에. 됐고 벌써 기다린 지가 100년이란 말이야. 아니 그게 말이죠 제가 어, 얘를. 내가 본론부터 얘기할게. 기지재라는 호수가 있잖아. 내가 별장을 하나 지을까 해. 오. 내일까지 그 호수의 규모와 면적을 제대로 알아봐줘. 알겠습니다. 됐고 꼭 내일까지 해갖고 와야 돼. 그 내일까지라는 끊는다. 아이 뭐야 끊었어? 아이 용왕 새끼 이놈. 지가 왕의 아들이면 다야. 어? 나도 이 거북이도 족보 있는 거북이야. 우리 아빠로도 치면. 아이 여보세요? 어 렌디. 예. 이번에 못 해갖고 오면은 평생 추방이야. 알겠습니다. 본부대로 합쇼. 어? 됐고. 어? 됐어. 하여튼 용왕 새끼. 네가 왕 아들이면 다야. 있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. 어? 에휴. 허당 거북이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나는 여기서 100년짬이니까 이 정도는 거뜬하지. 어디 한번 봐볼까? 어? 오, 랜디! 부장님! 어? 아이고, 이걸 어쩐다. 근데 원래 거북이가 이렇게 울었나? 어? 누구세요? 나는 여기 산신령이다. 어? 산신령?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는 것이냐? 혹시 너도 여기에 무슨 물건을 빠뜨린 것이 아니냐? 물건을 빠뜨린 적이 없는데요. 그럼 왜 울고 있는 것이냐? 실은 알았다 알았다 거북아. 너도 여기에 뭔가를 잃어버린 게구나. 내가 곧 가져오마. 어? 사라졌다. 자 그럼 이 금삽이랑 이 은망치가 네 물건이냐? 맞습니다. 댓글 쓴 게 분명합니다. 그래서 울고 있었던 거구나. 예. 자 여기 금삽과 은망치를 가져갈 거라. 내 것을 드디어 찾았구만. 근데 선생님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무슨 일이냐? 이 측량 도구를 쓰다가 오장이 나버렸습니다. 오호 이런 불쌍한 일이. 어? 그럼 산신령님은 이 금삽도 은망치도 찾아주셨으니까 이 측량 도구도 고쳐주세요. 이거는 너무 최첨단 장비라 내 손으로는 직접 고치기는 어렵고 LX 지적 사업실에 가면 아주 유능한 장인이 있을 것이니 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거라. 지적 사무실? 어? 없어졌다! 에이 무슨 산신령이 측량 도구도 못 고치고 그래도 금삭과 은망치를 얻었다. 어? 여러분 랜디가 왔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. 랜디 왔어 안녕. 어? 산신령이다. 어? 나 아닌데 나 황과장인데. 어? 이상하게 닮았네. 자자 왔으니까 네. 우리 실장님한테 인사부터 하자고. 예. 부장님 안녕하세요. 어 누구인가? 어 랜디. 실장님 보고 싶어서 왔죠. 어 그래 잘 왔어. 아 그리고 실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. 뭐야? 이 랜디가 조그만한 실수를 했는데요. 그 실수를 듣기 전에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어, 뭔 선물이야? 금삭과 은망치 받아주시죠. 오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. 이런 거 받으면 철컹철컹돼. 비밀로 해드릴게요. 그래 한번 보자. 예. 쓸만한지. 네. 아, 이 손에서 뭐가 묻었는데? 예? 이게 도움이 되는 건 가짜야. 가짜? 어. 불타오르네. 한신령 이 사기꾼. 근데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 금삭과 은망치까지 가져온 거야? 이 사기꾼 너지? 사기꾼아! 아니라니까 진짜. 나는 황과장이야. 아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. 과장님 미안해요.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큰 선물까지 가져온 거야? 용왕님 부탁을 들어드리다가 그만 측량 도구를 고장냈습니다. 뭐? 토탈 스테이션을? 네 맞습니다. 죄송해요. 토탈 스테이션을 고칠 방법을 실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? 그래 알고 있지. 어? 어떤 방법인가요? 금교정센터에 가면 이주임이라는 직원이 있어. 예. 그쪽에 가면 고칠 수 있을 거야. 이주임님?
알겠습니다. 그럼 이 랜드가 얼른 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, 내가 봐도 황 과장이 산신령이라니까. 랜디, 네? 이 장비는 가져가야지. 에이, 좋은 가져가. 곳에 쓰세요. 갑니다. 엉? 에휴, 큰일이구만. 주인님이 여기 계신다고 했으니까 주인님을 믿어보는 수밖에. 가자. 영, 자, 랜디가 왔습니다. 랜디, 무슨 일이야? 이 측량기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. 랜디, 어쩌다 그랬어? 혹시 이 측량기를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? 여기선 어떤 것든 다 고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후, 살았다. 그럼 지금부터 고쳐주시죠. 이 랜디도 돕겠습니다. 제가 이 사고를 치고 말이죠. 제가 정말 수많은 회사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. 데울라, 소닉, 너튜브, 사과 등등 수많은 대기업 회사들한테 전화를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못 고쳐요. 이 답변이었습니다. 이 장비는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해도 특산 장비라서 고칠 수가 없어. 그런 장비를 주인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까? 그렇지. 역시 대단하십니다. 이것 때문. 이게 예. 충격받으면서 추가하고 요 기판 쪽이 좀 문제였던 것 같아. 그러면 수리가 가능한 건가요? 수리가 가능하지. 수리라는 모습이 꼭 맥가이버 같으세요. 한 달에 이 기계는 한 몇 번 정도나 수리하세요? 한 달에 한 10개에서 12개 정도. 정말 비싸겠지요? 시중에서 판매하면은 1,500만 원 이상 줘야 돼. 네! 1,500만 원? 그럼 한 달에 10개면 1억 5천? 1억 5천을 주인님 덕분에 아낄 수 있었던 거네요. 내 등껍질이 1,500만 원짜리거든요. 내 등껍질 팔아야 될 뻔했구만. 자,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? 갖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? 랜디, 앞으로 장비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찾아와. 네, 측량을 제대로 하는 거. 요거 시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그래, 우리가 보여줄게. 우와, 멋있어. 그러면 제가 도울 일은 없나요? 그럼 랜디가 이 꼴대 잡고 한번 서볼래?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랜디가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작게 해주세요. 제대로 됐나요? 응, 랜디. 기계도 잘 고쳐지고 관측도 잘 돼. 용왕님께 보고하면 잘 보고하면 될 것 같아. 여러분들 덕분에 궁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. 용왕님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미션 클리어!